지난 5일 한 매체를 통해 이병헌 씨와 협박녀 이 씨가 주고받았다는 문자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두 사람 간의 대화입니다. 그 내용만 보면 상당히 다정해 보이는데요. 내 머릿속엔 내일, 너, 로맨틱, 성공적, 누가 봐도 연인의 대화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매체는 어떻게 입수한 것일까요? 결과에 따르면 뭐 처음부터 이병헌 씨한테 금전 뭐 갈취를 목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이병헌 씨가 주장하는 입장과 네. 막상 저희가 이제 피자 관계자들을 만나서 뭐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 너무 정반대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간 이병헌 씨는 협박녀 이 씨와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취재를 하던 도중 두 사람의 문자 내용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줄곧 이병헌 씨는 협박녀 이 씨가 돈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자 내용만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에 여론은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른 상황, 충격적이라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협박녀 이 씨의 어머니가 유명 월간지와 한 인터뷰 내용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검찰 주장에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도주를 위해서 미리 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게 아니냐는 것에는 매년 외국 여행을 가고 있고 그래서 항공권을 알아본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꽃뱀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겠다며 이병헌 씨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는데요. 그동안 양측의 주장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특히 연인이냐 아니냐로 팽팽히 맞섰는데요. 그러던 와중 두 사람의 문자 대화 내용이라는 것이 공개된 것입니다. 걸그룹 멤버와 모델에게 각각 징역 3년씩을 구형했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계속 양산이 돼가고 그런 부분들은 끝까지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병헌 씨는 업무상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대신 소속사의 대답을 들어봤는데요. 소송을 남기기 시작했어. 의도적으로 약간 허위 정보를 제공한 이런 출처는 좀 밝혀내서 강경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된 기사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이병헌 씨 측. 해당 기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허위 사실이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 지인들을 만나고 팩트 확인을 한 후에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게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그 이병헌 씨 측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의 문자 내용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줄곧 이병헌 씨는 협박녀 이 씨가 돈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자 내용만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에 여론은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른 상황, 충격적이라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협박녀 이 씨의 어머니가 유명 월간지와 한 인터뷰 내용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검찰 주장에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도주를 위해서 미리 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게 아니냐는 것에는 매년 외국 여행을 가고 있고 그래서 항공권을 알아본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꽃뱀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겠다며 이병헌 씨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는데요. 그동안 양측의 주장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특히 연인이냐 아니냐로 팽팽히 맞섰는데요. 그러던 와중 두 사람의 문자 대화 내용이라는 것이 공개된 것입니다. 걸그룹 멤버와 모델에게 각각 징역 3년씩을 구형했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계속 양산이 돼가고 그런 부분들은 끝까지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병헌 씨는 업무상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